고현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게이브 뉴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와. 아이고야. 저도 정신이 없는데, 예. 네. 얘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정리를 잘해놓으신 분이 꽤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화재초아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안드로이드 세 번째 이야기. 그죠? 오늘 안드로이드 세 번째 이야기고, 뷰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뷰하고 뷰 컨테이너. 예. 뷰 그룹.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아, 책 잘 받으셨어요. 예, 잘 보시면 좋겠어요.
네, 뷰하고 뷰 컨테이너 요거를 볼 거고요.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약간 이렇게 검색을, 아, 방송 시작 전이 아니죠. 방송 시작했죠. 네, 여기에 딱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온 안드로이드 뷰 그룹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뷰 그룹. 네, 정리를 해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아주. 예, 뷰와 뷰그룹, 안드로이드 강좌, 뭐, 이렇게 쓰셨죠. 2013년 11월. 따끈따끈하네요. 네. 아, 오브젝트, 그 다음에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뷰를 따르는 텍스트 뷰, 서피스 뷰, 이미지 뷰, 그 다음에 뷰그룹이 있고요. 오케이. 예, 아, JMK 트리님, 애틀에 계신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야채 고로케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어제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그 소스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C 드라이브에 대부에. 안드로이드에, 그 다음에 이클립스 열려라. 그리고 네. 뷰 그룹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CC 이미지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 뭉개야. 안드로이드 뷰 그룹. 네. 이렇게 딱 보면 아, 안드로이드 뷰 그룹. 예.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예. 이거를 라이선스로 필터링 안 하면 뷰 그룹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요런 그림이 나오죠. 제일 기본적인 게요 그림입니다. 그림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네, 아까 그 저희가 보던 그림이 위키 그룹 있죠네. 여기에 아주 큰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 방문해 볼까요? 와, 이런, 우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요거 복사해서 같이 공유를 하죠. 네. 자, 여기에, 2014년, 여기에, 뷰 그룹. 여기 있고요. 그리고 네, 요거 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이야기 오늘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위에 하나 삽입하고 여기에다가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예, 위키 그룹이 여기에 뷰하고 뷰 그룹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찾은 여기가 아틀라시안 그거네요. 요 라이선스가 요거 있네. 개발자 DBA가 함께 만드는 그룹이 지식 창고. 여기 텍스트 출력해가지고 있고요. 기본 파일 간의 연관 관계, 스트링, 그다음에 UI 그리고 자바.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요거를 반대로 저희가 봤었죠. 네. 주요 파일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그다음에 요거
네, 요 XML 리소스 있는 자바 이렇게 봤었죠. 네, 뷰가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 뷰란 네. 뷰 클래스란 UI 컴포넌트들을 위한 기본적인 구현 영역 기술. 아, 에서 여기에 클래스 XML의 속성들이 쭉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네. 저희가 여기에서 어제 코드를 보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메인 액티비티에 버튼이 있었죠. 버튼. 버튼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면 버튼의 상속관계가 나오잖아요. 버튼의 상속관계가 나오는데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의 부모는 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뷰 요 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뷰로 가볼까요? 뷰가 있고요. 네. 이 안드로이드 뷰가 있고 요 뷰에서 컨트롤 T 해보면 이 뷰를 상속받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뷰를 상속받은 게 예, 안드로이드 위젯의 아날로그 클락, 그 다음에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그리고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예, 요렇게 보이죠? 서피스 뷰, 예,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로 뷰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뷰 그룹을 보면 뷰 그룹에 예,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프레그먼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페이지 타이틀 스트립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요 리니어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뷰 그룹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요. 요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도 보면 예, 탭포스트 여기 있고요. 데이트 피커 이것도 많이 쓰고요. 요렇게 예,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볼까요?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자, 이 문서를 다른 도구로 축처를 꼭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예,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다고 나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참잘 그리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뷰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봤을 때 버튼의 부모 텍스트 뷰, 텍스트 뷰의 부모 뷰. 그 다음에 뷰 그룹이 있고 뷰 그룹에는 예,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렐러티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앱솔루트 레이아웃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일단 안드로이드 자바 클래스 UI의 자바 클래스 계층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되게 잘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자, 뷰라고 하면, 예, 안드로이드에서 뷰라고 하면, UI, 뷰 클래스, UI 컴포넌트들을 위한 기본적인 구현 영역 기술. 그쪽 문서를 좀 볼게요. 디벨로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com에 들어가세요. 여기에 디벨롭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딱뷰 이렇게 딱 놓고요.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How Android Draws View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API 가이드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예, 그려집니다. 아, JMK 애트리님 안녕히 가세요.
예, How Android Draws View. 안드로이드는 뷰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액티비티가 포커스를 받으면 리시브 좀 이걸로 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가 포커스를 받으면 it will be requested to draw its layout. 레이아웃을 그리도록 요구를 받는다. 그리고 the Android framework will handle the procedure for drawing.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가 그리기 위한 그 절차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the activity must provide the root node of each layout hierarchy. 레이아웃 그 구조 트리에 레이어 트리에 루트 노드를 제공해야 된다. 액티비티는 drawing begins with the root node of layout. 레이아웃의 루트 노드로 시작한다. It is requested to measure and draw the layout tree. 레이아웃 트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트리를 그리도록 해주고, drawing is handled by working the tree and rendering its view. 그래서 트리를 그리면서 나무 구조처럼 그 하이어라키를 그리면서 각 뷰를 렌더링한다, 표시한다. 예. That intersects the invalid region. 그 겹쳐지는 invalid region을 겹쳐지는 그런 뷰를 이렇게 렌더링한다. 돌아가면서 each view group is responsible for requesting each of its children to be drawn. 해서 각각의 뷰 그룹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 requesting each of its children. 그뷰 그룹이니까 그 구성원들, 그 자식들 각각을 요구할 때 그리도록 요구할 책임이 뷰 그룹한테 있다. with the draw method. 이 draw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 그리고 each view is responsible for drawing itself. 각 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릴 그런 책임이 있다. 예. The tree is traversed in order 나무 구조죠. 그 안드로이드의 뷰는 XML 구조를 루트 노드를 가진 그 HTML처럼 루트 노드를 가진 그런 구조로 이렇게 펼쳐 전개되기 때문에 This means that parent will be drawn before. parent가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 child가 위에 나타나고 before 먼저 그려진다는 건 뒤에 남겨진다, 뒤로 간다는 의미가 되죠. Their children with siblings drawn in order that they appears in the tree. XML 노드에서 그 나중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children들이 맨 위에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위에 있는 노드들은 그 밑에 깔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awing is layout. The layout is two pass process. 두 패스 프로세스, measure pass and layout pass. 그두 가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개되는데, 하나는 측정하는 거 하고 하나는 레이아웃 꾸리는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패스 절차가 있다. 예. 그 다음에 the measuring pass is implemented, measure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측정이 돼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and is a top-down traversal of the view tree. 트리 뷰의 탑 위에서부터 아래로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것이다. 각각의 뷰는 푸시즈 디멘션 스페시피케이션스 영역 스펙을 이렇게 밀고요. 푸시즈 그다음에 푸시즈 다운, 푸시 다운이죠. 디멘션 스페시피케이션스 더 트리 듀어링 리커전,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자기 영역 스펙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푸시 다운.
At the end of the measure, pass, measure, 이게 다, 요거를 다 실행을 하고 나면, 각각의 뷰는, has stored its measurement. 각각의 뷰는, 각, 측정된 그런 기저, 그런 값을 갖고 있게 된다. The second pass, 두 번째 패스는, 이제, 이거 패스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layer 패스가 두 번째 패스인데, happens in layout method, layout, 짠짠짠짠, 파라미터 네 개를 가진 layout,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and is also top down 이것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전개가 되고요. During this pass 이 과정 속에서는 each parent is responsible for positioning all of its children using the sizes computed in the measure pass. 아 그래서 각각의 children을 그 measure pass에서 측정한 각각의 그런 길이로 그 칠드런이 포지셔닝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갖는다. 아, 이걸 그한 이거를 세줄 요약하면 안드로이드에서 그 UI를 표현할 때 안드로이드에 이거 틀어놔야 되겠다. 안드로이드에서 잠깐만요. 여기에 에뮬라라 에뮬라라 애니갤맨님 안녕하세요. 에뮬이 뜹니다. 에뮬 떠라. 짠짠짠 스타트. 예, 에뮬레이터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짠짠. 예, 에뮬레이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버튼 있죠? 버튼에서 컨트롤 T 이렇게 딱 했을 때이 뷰가 있죠? 뷰에 컨트롤 O를 누르면 여기에 매저가 있고요. 여기 매저 있죠? 이 매저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뷰에 있는 매저하고 레이아웃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는 매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되는 건 레이아웃. 이렇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요 매저는 예, 내가 얼마나 사이즈를 크기를 갖고 있는지 그 각각의 뷰 버튼은 내 뷰가 어떻게 되고 아, 그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걸 먼저 측정해서 먼저 다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그 뷰들이 어떻게 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 이런 문서가 있었군요. 안드로이드 2009년부터 했는데 이 문서는 지금 처음 봅니다. 안드로이드 해놓고 뭐 제대로 한 거는 없지만 그래서 when a 뷰 이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아주 계속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when a 뷰 오브젝트 measure 메소드 리턴 뷰 오브젝트가 메저 메소드를 반환할 때 get measured width and get measured height value must be set. width하고 height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along with those for all of the view object descendants. 그뷰 오브젝트의 그 자손들, 그 children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요거를 수행을 한다. 힘님 안녕하세요. 어서 왔어요. 재밌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뷰 오브젝트 measured with and 뷰 오브젝트 그 측정이 된 연산이 된 그런 폭과 그 하이트 값은 must respect the constraint imposed by the view object parent. 그 부모의 바깥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imposed, 제약사항이 이렇게 부과된다. 그 객체의 뷰 오브젝트의 부모에 의해서 그 한계가 정해진다. 이게 제약사항이죠. 한계. 그게 부과된다. this guarantees that the end of the measure pass, 그 측정 패스, 그 이거를 뭐라고 할까? measure pass, 측정 구간. 측정 구간의 끝에
보장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all parents except all their children's measurement. 그 다음에 모든 부모는 그 자식들의 그 측정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parent view may call measure. parent view는 요거를 more than once, 한번 이상, 예, 그 자식에 대해서 한번 이상 요거를 호출하게 된다. For example, parent may measure each child once with unspecified dimensions to find out how big they want to be. 밑에 자식들이 얼마나 그큰 크기를 원하는지 그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거 참고해서 부모의 크기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then call measure on them again with actual number of each, if the sum of all children's unconstrained size is too big or too small, that is, if the children don't agree among themselves as to how much space they get each get, the parent will intervene and set the rules on the second pass. 네. 아, 느낌은 오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게참 영어죠. 그 다음에 영어를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정말 힘든 거죠. 아, 이 문장은 쉽지는 않다. 감은 오는데, 아, 느낌 아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네,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요 밑에 나와요. 중요한 거, the measure pass, 그 측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uses two class,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communicate dimension, 그 dimension이라고 하면 크기, 가로하고 세로, 예, 그 크기, width, height,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view group, layout 파람이라고 하는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 view group, layout 파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view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The view group layout param class is used by view object to tell their parent how they want to be measured and positioned. 그 각각의 뷰가 얼마나 이렇게, 나는 버튼, 나는 이만큼 해야 돼. 뭐 나는 텍스를 감싸야 돼. 아니면 나는 꽉다 차지할 거야. 아니면 나는 폭을 고정폭으로 가질 거야. 이런 그뷰 객체가, 버튼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버튼이 이거를 호출한대요. 그 다음에 the base view group layouts class just describe how big the view wants to be for force, width and house. 하우스래요. width and height. 뷰가 얼마나 크게 원하는지, 이, 기본 view group layout 파람. 이거는, 뭐야, 기술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for each dimension, 각각의 영역, 그 크기에서 it can specify one of an exact number. 그러니까 내가 몇 dp를 사용하겠다, 픽셀 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그 고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나, 아니면 매치 페어런트, 많이 이제 XML UI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크기에 맞춘다 이런 거, 이게 매치, 그러니까 부모의 크기를 꽉 채운다, 이게 매치 페어런트고, 아주 옛날에는 필 페어런트라는 썼는데 필 페어런트는 이제 안 쓰고 매치 페어런트라고 쓰죠. 그 다음에 which means the view wants as big as each parent. 그 다음에 wrap content, which means the view wants to be just big as enough to enclose each content. 컨텐츠를 감싸는 그런 크기를 갖기를 원한다. plus padding, 패딩 포함해서 이렇게 감싸기를 원한다. there are subclasses of view group, layer params. 여기에 그 subclass가 있고요. different subclasses of view group. view group의 이런 다른 하위 클래스를 위한 요 view group layer params의 subclass가 있고요.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relative layout has its own subclass of view group layer params. 네. relative layout은 요걸 또 가지고요. which includes the ability to center child view object horizontally and vertically. 예,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measure spec object는 used to push requirement down the tree from parent to child. A measure spec can be in
one of three modes. 요 major 스펙은 세 가지 모드를 갖게 되는데 이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 누르는 그런 스펙이라고 얘기를 해요. Unspecified. This is used by parent to determine the desired dimension of a child view. 그 자식 뷰의 영역, 원하는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용하는 게 unspecified.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 linear layout may call measure. linear layout은 이거를 호출할 것이다. on each child with the height set to unspecified and a width of exactly 240, 240. Find out how tall the child view. 얼마나 그 자식 뷰가 how tall the child view wants to be given width of 240 pixels. 240 픽셀의 폭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높이가 정해질지, 폭을 240으로 했을 때 높이를 얼마나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이렇게 unspecified로 이렇게 호출한다는 얘기고요. 다른 거 볼게요. Exactly. This 제가 말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아 이게 그아그 광고 아세요? 그거? 아그 있죠. 예. 산수유. 예. 남자에게 삼수유 남자에게 참 좋은데 정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있죠. 지금 그 기분이에요. 여기 이거 느낌 오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exactly가 있고요. This is used by the parent to impose an exact size on the child. Child must use this size and guarantee that all of its descendants will fit within this size. And most, this is used by the parents to impose a maximum size on the child. 그다음에 the child must guarantee that it and all of its descendants will fit within the size and this size, except as noted, this content is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갖다가 써도 된다라는 얘긴데 영어로 돼 있어서 요 밑에 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안드로이드 문서고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깊이 알기 원하시면 여기 있는 문서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프레그먼트라는 게또 나왔죠. 뷰 액티비티 다음에 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매니징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 이렇게 나왔고요. 스타팅 온 액티비티 뭐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영어지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내가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꼭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Getting Started에 이런 문서들이 있죠. Build Your First App, Getting Started에 Build Your First App,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실행하는 법, Simple User Interface, 안드로이드 Activity, 그 다음에 액션바를 더하는 방법, 액션바 더하는 방법, 세팅업 액션바. 여기 위에 있는 게 액션바예요. 안드로이드 3.0부터 추가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있고 액션바 있는 거요. 그리고 액션바는 3.0 이상 요것만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2.0 이상, 2.1 이상 이렇게 지원할 때는 요 라이브러리 셋업에서 V7 앱 컴팩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dding 액션바 버튼을 액션바 버튼 요거랑 요거 추가하는 방법들 이렇게 문서들이
없는 게 없이 다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은 없죠. 네할수 있는 게 뭔데?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 빼고 다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벙찌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문서를 이것만 한 1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서만 한 1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드로이드 뷰 하고요. 잠깐만. 얘가 여기서 그걸로 한번 더 볼게요. 안드로이드 다음에 문개야. 안드로이드 뷰 그룹. 그러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뷰 그룹으로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하면 안드로이드 뷰 그룹이 여기 있고요. 디자인에서 결과 없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에서 뷰 그룹에 대한 거 있고요. 뷰 그룹에서 터치 이벤트 다루는 법. 그다음에 심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뭐 여기 뷰 그룹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팅 레이어 체인지즈 여기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팅 프레그먼트에서 뷰 그룹 있고요. 컨트롤링 카메라에서 뷰 그룹 있고 유징 터치 제스처 여기에서도 뷰 그룹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 문서에 레이아웃 리소스,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스에서 레이아웃 관련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의 레이아웃 있고요. 레퍼런스는 API죠. 여기 가이드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는 이게 컨트롤 클릭해 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익숙한 예. 패키지들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클래스 있고 각각의 클래스를 딱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API가 리스트가 쭉, 네, 이렇게 API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 함수들, 네, 메소드들이 쭉 나오죠. 네, 뷰 그룹. 여기서 그 도큐멘트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네, 안드로이드의 뷰. 안드로이드의 뷰. 상속 구조는 자바랭의 오브젝트, 안드로이드 뷰의 뷰 여기 있고요. 바로 직계 후위 클래스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었죠. 여기에서 제가 버튼이 있고요. 버튼에 지금 버튼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여기 상속 구조가 쭉 나오잖아요. 버튼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뷰가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뷰 버튼 이렇게 있잖아요. 예, 뷰를 딱 이렇게 보면 이 뷰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여기에 아날로그 클락, 이미지 뷰, 키보드 뷰, 미디어 라우트 버튼, 프로그레스 바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날로그 클락, 이미지 뷰, 키보드 뷰, 미디어 라디오 버튼, 라우트 버튼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직접 그 바로 다이렉트 서브 클래스들의 리스트가 여기 쭉 있고요. 논 인다이렉트 간접 클래스를 보면 요런 예, 서브 클래스들이 뷰를 따르게 됩니다. 클래스 오브 뷰. 디스 클래스는 레프레젠트 더 베이직 빌딩 블록 포 유저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유저 인터페이스 UI 컴포넌트의 그 빌딩 블록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록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뷰 어큐파이즈 렉탱귤러 에어리어 온더 스크린. 뷰는 직사각형 영역을 화면에서 이렇게 점유합니다. And is responsible for drawing and event handling. 드로잉을 그리는 요거 여기다 쓸게요. 뷰하고 뷰 컨테이너 이렇게 딱 했는데 뷰 컨테이너라는 것보다는 뷰 그룹이 낫겠죠. 예, 그룹. 지 마음대로 막 써요. 뷰라고, 안드로이드에서 뷰라고 하면, UI 컴포넌트, 포넌트의 기본 단위가, 기본 단위가 뷰가 되고요. 뷰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 UI 컴포넌트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뭐야,
View occupies rectangular area. 화면에서 사각형 영역을 점유하게 되고요. 화면에서 직사각형 형 영역을 차지하고요. occupy. 그 다음에 그리기와 드로잉 있죠? 그리기하고 이벤트 핸들링을 담당합니다. 예. 자, 그리기 그리고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를 담당.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뷰입니다. 그 다음에 뷰 is the base class for widget. 위젯들에 대한 기본 클래스가 되고, which are used to create interactive UI 컴포넌트. 인터랙티브 UI 컴포넌트의 사용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위젯. 사용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UI 컴포넌트 있죠? 그 위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젯의 기본 클래스이고, 버튼, 텍스트 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 위젯 위젯이라고 하죠. 위젯의 기본 컴포넌트, 기본 베이스. 위젯, UI, 뭐지? UI 위젯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요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The ViewGroup Subclass is the base class for layout. ViewGroup Subclass는 레이아웃을 위한 기본 클래스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ViewGroup이라고 있죠. 여기 ViewGroup. 이 ViewGroup은 레이아웃의 기본 클래스. ViewGroup은 레이아웃을 위한 기본 클래스, 레이아웃을 위한 기본 클래스가 뷰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와 인비저블 컨테이너, invisible containers that hold other view. 다른 뷰 또는 다른 뷰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컨테이너입니다. And define their layout property. 레이아웃 그 프로퍼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뷰그룹이라고 하는 녀석은 뷰그룹이라고 하는 녀석은 뷰 또는 뷰 그룹을 감싸는 컨테이너 역할.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뷰하고 뷰그룹에 대한 그림 있죠? 아이야, 어딨냐? 여기 뷰그룹은 요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앱솔루트 레이아웃, 어댑터 뷰 요런 것들은 뷰그룹이고요. 아, 오타다. 뷰, GROUP인데. 그룹, 예. 오타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틀 잡아주는 그 뷰그룹이고요. 이거는 여기 안에다가 다른 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뷰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뷰는, 예. 여기 위젯들 있죠? 위젯들. 텍스트 뷰나 버튼이나 뭐 에디트 텍스트나 요런 보이는 위젯들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된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뷰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젯. 뷰 클래스 상속받은 위젯이라고 하면 뷰 클래스를 상속받은 버튼, 텍스트 필드 요 UI 컴포넌트를 위젯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뷰 그룹이라고 하면 레이아웃 특성 정의,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컨테이너 레이아웃 기반,
네, 텍스트 뷰라고 얘기하면 요거 텍스트 뷰는 사용자에게 텍스트를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 사이는 뭐 여기 관계에서 할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모두 뭐 배우는 거는 뭐 쉽겠어요. 이렇게 길게 막 해도 어려운데. 예.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액티비티 테스트 어제 했었고요. 오늘,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 API 데모 있죠? API 데모.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API 데모라는 녀석은, 전체로 가서, 잘 보이죠? API 데모, 요거를 딱 해주면, 허벌나게 느리죠? 요거 딱 클릭을 해주면, 여기 API 데모 있죠? 요거에 대한 샘플이 있어요. 예, 힘님 다시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여기 API 데모 있잖아요. 요거를 삭제를 할 겁니다. 요거 삭제하는 방법은 세팅 있죠? 세팅. 여기 세팅 아래쪽에 보면 세팅 있고요. 세팅에 보면 먼저 한국어로 바꿀게요. 최신 버전은 한국어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최신 버전은 한국어를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 쭉 위로 올리면 여기에 language and input 있죠. language and input이 있고요. 여기 language and input에 보면 여기 English United States라고 얘기를 하죠. 쭉 올립니다. 쭉 올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너무 많이 갔나요? 일본어, 중국어, 간체, 번체 있고, 아직 한국어 이건 지원하지 않는 버전인가요? 이런. 버전을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으아. 큰일 났어요. 서브스티트를 오토멋, 뭐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게 클릭이 돼서 포르투갈어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프리디, 아, 여기, 여기. 이런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요. 요거 딱 해주고. 이거 아니구나. 요, 백, 백 누르고요. 맨 위에, 이디오마, 이디오마,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맨 위에 거. 시작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내려가면, 이게, 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국어 같은 느낌이 쫙 드는데, 하다 말았어요. 큰일 났다. 한국어 나오다 말았어요. 야, 이거 4.3 버전에서 한국어 처리하기 힘들겠구나.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딱 놓고 우와 여기
요거 들어가 볼까요? A라고 된 거. 예, 폰트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클릭하고요. 영어로 그냥 바꿔줘야 되겠어요.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English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nited States English로 딱 바꿔주고요. 이걸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참, 씁쓸하네요. 예. 제니모션은 괜찮은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에서, 전체. 여기에서 이제 요거 들어갔고요.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보면 앱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앱스에 보면 여기 API 데모 있죠? 요 API 데모 요거를 언인스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언인스톨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차. 언인스톨 하면 이제 언인스톨링이 될 거예요. 스모크 테스트. 이 패키지 스모크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저거를 샘플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갑니다. 파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점점점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점점점에서 안드로이드 여기를 딱 쳐보면 안드로이드 샘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샘플 프로젝트요. 넥스트 눌러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걸로 저희가 할게요. 타겟 이걸로 정하고요. 요거는 지도 샘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 4.3 요거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레거시 해가지고 쭉 있어요. 이제 이것도 레거시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데 여기 API 데모스 있죠? 요 API 데모스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API 데모스 하고 그다음에 피니시 눌러주면 여기 아래쪽에 계속 돌아갑니다. 한참 돌아갈 거예요. 오케이. 샘플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샘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실행이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됐고 API 데모스 코드가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에서 지금 여기는 얘왜 다시 살았어요? 앱스의 API 데모스 포스 스탑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언인스톨 언인스톨에서 API 데모 언인스톨 시킵니다. 요거 언인스톨 시켰고요. 코 찡찡. 지금 제가 코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기 전까지 좀 잤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 놓칠 뻔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이 시작을 합니다. 개근상은 타야 되니까요. 언인스톨 한참 걸리네요. 얘가 그냥 언인스톨 피니시드라고 아래쪽에 딱 메시지가 나왔고요.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앱스 딱 나왔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에 보시면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API 데모스 나왔죠? 여기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이렇게 열어서 보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있고요. 이게 레이아웃을 보면 매니페스트에 유지드 퍼미션 해가지고 기기에 어떤 동작을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아웃라인을 전체 화면으로 해볼게요. 예, 유지즈 퍼미션, 그 다음에 유지즈 SDK, 여기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 이게 저희가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액티비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액티비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액티비티가 장난 아니게 많아요. 예. 스크롤바 이렇게 쭉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무거운 앱이에요. 무거운 앱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여기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게 컨트롤 F, 그 다음에 LAUNCHER 론처라고 딱 해주면 여기 론처에 딱 꽂히죠. 여기 론처에 딱 꽂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요 론처를 갖고 있는 여기 액티비티, 요 액티비티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여기 선택하고 F3 누르면 요 클래스가 열리고요. F3 키. 자, API 데모는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액티비티의 onCreate, 그 다음에 onCreate에서 intent, 어제 잠깐 봤었죠? intent 가져오고, 그 다음에 intent string extra, 요거를 가져오고요. API 패스에 대한 거 가져오고, 패스가 널이면 패스는 요거. 그 다음에 리스트 어댑터에다가, 리스트는 저희가 같이 할 거예요, 또. 네. 리스트 어댑터를 통해서, 어댑터, 단순 심플 어댑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안드로이드, 여기 각 셀의 레이아웃은 심플 리스트 아이템 요각 셀의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이틀 요거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여기 요거를 딱 집어넣어 줍니다. RID 했을 때 RID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에서 제공해 주는 android.r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젠 폴더에 있는 R 자바의 RI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겐 리스트 뷰에 setTextFilter enabled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거 자체가 목록 앱이 쭉 돼요. 목록 앱이 쭉 되고요. 목록 앱이 쭉된 상태에서 요거를 보게 되는데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API에 보면 여기 요거를 요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볼 거는 저희가 요거를 볼 거예요. 안드로이드 API의 뷰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뷰 메뉴에서 요거를 하이어라키칼 요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아까보다 보기가 낫죠. 요 패키지 프리젠테이션을 플랫으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을 하이어라키칼 이렇게 딱 했을 때 요거가 다르죠. 뷰에 보면 애니메이션, 베이스라인 쭉 해가지고 그 클래스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를 빌드해서 그쪽으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F1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OK 딱 해주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에러가 있다고 그러네요. 프로블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없어졌다고요? 이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여기 있는데?